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 5월 2일이고요. 월요일, 물때는 8몰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신한 지도의 수역 경비장에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는 활어, 선어가 아니고 살아있는 활어들, 생선들 지금 경매를 하는 곳이고요. 이거 활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선어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활어는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활어는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고 선어가 있는 쪽으로 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어 생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선어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선어 경매장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갑오징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갑오징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중화새우도 있고 지금 딱돔도 보이고요. 병어도 보입니다. 그리고 황가오리 그렇게 보이고요. 장대들 많이 보이네요. 이쪽은 장대가 이제 중자, 소자 뭐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갑오징어들 중대, 그리고 뭐 소자도 따로 보이고요. 여기도 아기도 중자, 뭐 소자 이렇게 따로 보이고 간재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아기와 갑오징어들 병어, 그리고 우럭, 작은 사이즈의 우럭들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장대, 갑오징어 정말 많습니다. 이쪽도 간재미 보이고요. 서대, 농어, 그리고 이쪽도 갑오징어. 옆으로 보니까 꽃게도 보이네요. 안꽃게들 소량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장대, 그리고 갑오징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이쪽도 갑오징어네요. 그리고 아기와 갑오징어들, 꽃게, 갑오징어가 진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들, 그 삼식이도 보이네요. 삼식이 소량 있습니다. 장대와 광어, 그리고 꽃게도 보이고 아기도 보이고 간재미도 많이 보이네요. 장대도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오리 아주 큰 사이즈의 가오리 보이고요. 그리고 간재미, 갑오징어, 여기도 황가오리, 장대 보이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있고요. 갑오징어 진짜 싱싱한 것 같아요. 이쪽에 지도 쪽에 갑오징어가 좀 더 싱싱해 보이고 사이즈도 대부분 좀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기 홍어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아기들, 갑오징어들, 그리고 병어, 또 여기도 아기, 갑오징어, 그리고 이쪽 또 장대도 보이고요. 가오리 보입니다. 아기, 갑오징어, 아기와 갑오징어, 장대, 간재미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이쪽도 갑오징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갑오징어 이렇게 많이 보여요. 예, 지금 여기 쏙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까지 말하는 겁니다. 개까지. 그리고 여기도 아기와 갑오징어, 장대, 여기도 아기들, 간재미들 보이고 있고요. 이쪽은 홍어가 많이 나와 있네요. 홍어가 지금 뭉탱이로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이쪽도 아기, 이쪽을 제가 한번 덜쳐 볼게요. 쏙입니다. 쏙, 개까재 쏙이라고 합니다. 개까재고요. 이쪽을 보니까 지금 홍어들 경매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뭐 목포처럼 상자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척척 놔두고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좀 작은 사이즈들 이렇게 큰 바구니에 담겨져 있죠. 홍어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암치와 수치 구분해서 사이즈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간재미들 많이 나와 있네요. 간재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재미 많고요.
주도 판장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오늘 그때하고는 사뭇 다르게 생선들이 아주 많네요. 이쪽으로 지금 새우젓도 지금 경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세워놨습니다. 줄을 쫙 세워놨고, 많은 생선들과 새우젓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도 수요 판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배에서 생선을 내리고 있고요. 생선이 정말 많네요. 오늘은 오늘 정말 많고, 이쪽으로는 뭐 딱돔도 지금 좀 많이 보이고, 버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서대도 있고, 광어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선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갑오징어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갑오징어 많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쏙이라고 하죠. 갯가재도 좀 많이 나왔고, 깡다리, 여기 깡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황사과인데요. 황사과도 좀 나와 있습니다. 황사과들, 그리고 갑오징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선들 많이 나와 있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오늘 좀 좋은 생선들 준비해서 여러분께 좀 선보이려고 하니까 시간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생선들 좀 좋은 가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아침이 밝아서 지금 8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목포 판장에 있다가 제가 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한 1시간 가량 걸렸는데요. 지금 8시가 다 되었고, 지금 생선들 경매, 지금 화로 경매 보고 있고, 화로가 끝나면 바로 선어들 작업을 하는데요. 선어 이제 경매를 시작하면은 선어 경매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맛있는 생선들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